이것이 승부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됐습니다. 4위 홈앤쇼핑, 5위 포스코케미칼의 대결인데요. 앞서 대결을 펼쳤던 변상일 주장이 신재익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포스코케미칼이 1-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요. 1국, 2국, 장고 모두 굉장한 난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바둑도 계속 난전인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시면 흙이 이제 이쪽을 돌보려고 여기를 붙인 다음에 중앙 쪽을 백이 그 이후로 이제 이 넉점, 요석이라고 했던 이 넉점을 잡았고 흙은 이 석점을 잡으면서 양쪽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이 이렇게 이제 우변 쪽을 넓혀 나가고 있고 백이 침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중앙을 상당히 크게 떼어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좀 편한 국면에서 우상 쪽 흑진을 어느 정도 깨느냐,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느냐인 것 같고요. 형세는 백이 좀 편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김명훈 선수가 코붙이는 수를 찾아서 중앙 석점 잡는 데 성공했네요. 네, 근데 출혈도 또 컸어요. 여기 출혈이 컸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입지 않고 어느 정도를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그래도 백이 수확은 올린 것은 확실하고요. 자, 그래프는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습니다. 장석 선수가 포인트를 꽤 따냈는데요. 근데 이 정도라면 아직 모르죠, 사실.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뭐 남아있는 공간도 많고요. 지금 두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뭐 잡으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쪽도 지금 경계선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한참 더 봐야 됩니다. 잡으러 가는 흐름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호구 쳐서 네. 단수 치면 패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네. 주변이 좀 두터운 상황에서는 흙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게 있거든요. 아예 그냥 근거를 뺏어버리고 밖으로 뚫고 나오더라도 뚫려주고 다시 잡으러 가는 그림. 네. 이제 그랬을 때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제기를 좀 의심했었는데 정확하게 들었네요. 네, 정말 잡으러 가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군요. 지금 바로도 가능할까요? 근데 이 그림 잡으러 가는 게 흙 쪽이 확실히 더 모험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선택이거든요. 네. 단수 치는 게 하나의 선택이고. 네. 아까처럼 잡으러 가는 거. 근데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너무 모험이라 바둑이 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버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오히려 패를 걸어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빨리 여기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두면은 쉽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또는 그냥 날개짜 두더라도 흙이 꽉 막을 수가 없어서 거의 이 정도까지 물러나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여기를 두는 게 역끝내기 글쎄요. 한 15집 이상? 어마어마한 크기의 끝내기거든요, 이수가. 세 가지 중 선택은 하나일 텐데 아니면 잡으러 가기 전에 두터움을 조금 더 쌓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 쌓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근데 뭔가 공격을 하면서 선수를 잡고 두터움을 쌓은 다음에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듣는 데가 없잖아요. 백이 단단해서 다른 곳에 먼저 사전 공작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네요. 나 이제 김명훈 선수도 1분 초읽기에 돌입합니다.
잡으러 가는 것만큼 패도 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패는 백이 좀 가벼운 마음이죠. 흑은 패를 졌을 때는 흑 모양이 다 깨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큰 집은 날 리가 없고요. 패를 하는 순간 이제 흑은 질 수 없는 백, 대신 백은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냥 네. 이런 것도 다 패감이고 예를 들면 우변 쪽에 두 수를 둘 수도 있고 패로 갑니까? 흑은 어떻게 해서든 꼭 이기겠다라는 패를 걸어갔고요.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어느 한쪽은 좀 내어주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백은 이제 패감을 두 군데 연탄을 어디 하느냐를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는 백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흑도 패감이 뭐 여기 하나 두 개까지 확실히 있고. 네. 아 단수는 패감이 안 되겠군요. 생각보다 흑도 패감이 많지는 않네요. 근데 백이 우선 패감이 맞아요. 여기 하나 외에는 하나, 없거든요. 둘, 그럼 결국 우변 넷, 연타 넷,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섯, 중앙은 좀 아까운 여덟, 거군요. 아홉. 아 그냥 패도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만약에 흑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패를 들어갔으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패를 따내고 따내면. 근데 만약에 흑이 이렇게 해소해주면 이거를 안 들어간 셈이니까 네. 그만큼 좀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흑이 좀 타이트하게 받거나 뭐 받는 거 봐서 이제 패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괜찮습니다. 애매하네요. 영리한 선택처럼 보였는데 네, 영리한 흑이 좀 고민이 되겠어요. 네, 받자니 이 받는 자체로도 선수로 그냥 당한 꼴이죠. 그대로 고스란히 당한 꼴이라 아직 패는 남아있고 패를 해소하자니 백이 패를 걸어온 것보다 좀 손해본 느낌이라 괜히 좀 그렇게 두기는 싫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어떻게 받을지 물어봤는데요. 받아달라는 뜻인데 받아주면 이 자체로도 득이거든요. 이런 곳 막았을 때 모양도 그렇고 여기 안 받아주고 만약 여기를 밀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분명히 흑이 집으로는 득을 받지만 당장 집으로는 득을 받지만 네. 백이 여기 민 것도 한수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나중에 다시 이런 식으로 차단해서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무엇보다 미는 자리 자체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밀고 이렇게 참으면 받아줍니까? 받아주면 흑은 고맙네요. 이거는 흑이 확실히 득받습니다. 네. 받아주는 자세에서도 손놀림이 경쾌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이창석 선수는 네. 좀 근데 단단하게 두어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 같네요, 확실히. 형세 판단이 정확한 선수거든요, 이창석 선수가. 원래 기풍이 집에 예민하고 형세 판단이 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그냥 간명하게 패를 해소하는 정도로는 내가 괜찮다, 확실히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명우 선수는 반대로 그렇다면은 좀 변화가 일어나도록 판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대로 집승부로 가면 이창석 선수가 확실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해소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해소하는 건 백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키워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백이 패를 걸어가면 뭐 우변도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패감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흑은 지금 그냥 패를 해소하는 것은 형세가 나쁘니까 이렇게 두고 백에게 좀 공을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오는 게 지금 엄청 크거든요. 상변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상변으로 손이 간다면 그 중앙과 상변의 교환 자체로 흑이 좀 득을 본 건가요? 아니요. 지금 백이 둔 곳, 여기를 둔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곳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가치는 거의 맛보기 느낌 아닌가 싶은데요. 7, 8, 9. 네, 딱 거기가 거의 맛보기 느낌 같아요. 흙이 여기 누웠기 때문에 다음 수로 흙이 여기나 여기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백도 두고 이제 흙이 정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둑판 남은 곳이 이제 우변과 우상 두 군데밖에 안 남았거든요. 크게 보면 우변을 받고 이 패를 버티면서 이제 좀 버티는 진행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인정을 하고 따내고 끝내기 승부로 갈 것인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따내고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전자 쪽인 것 같고요. 자, 쉽게 정리가 됐을 때 차이는 얼마나 나는 형세일까요? 마지막 하나. 자, 김명훈 둘, 선수의 선택은 넷, 다섯, 여섯. 아, 따내면 안 될 것 같네요. 여덟. 네. 네, 따내면 그냥 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다가 덤 거의 반면으로도 뭐 백이 졌나 싶을 정도로 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좀 버텼습니다. 변화의 길을 선택했어요. 네, 패는 들어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거죠. 패감은 그래도 흙 쪽이 좀 더 있다. 근데 백도 그 우변에 정리하는 방법 등이 다 패감 아닐까요? 네, 여기 뭐 다 패감이죠. 그래서 사실 둔 다음에 여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았을까요? 날이자가 좀 당장 물러서는 거지만 지금 붙일 때 못 맞거든요. 막음에 호구치잖아요. 네. 그러면 붙일 때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조금 당한 거 아닌가요? 이 수가 없이 날일자를 두었을 때 백이 한 칸을 띄웠다면 그때는 뭐 들여다보고 이쪽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날일자 두고 한 칸 띄웠을 때 여기를 막은 셈이 됐거든요. 네, 이게 좀 유쾌한 패감이죠, 네. 늘어야 된다면 확실히 한 칸 띈 수는 그냥 날일자 하는 것보다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막는 건 당장 여기 두고. 안쪽으로 느는 것도. 네, 안쪽으로 늘어도 근데 이어주더라도 마지막 하나 막아야 되는데 막고 버텨야 되는데 이건 패감이 이제 다섯,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여섯, 시작하죠. 일곱, 여덟, 아홉. 한 칸으로 받았어요. 고심의 일착이긴 하네요. 네. 늘면 나중에 이제 또 밀거나 한 칸 뛰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제 경계선을 그을 때 여기 띄어져 있는 것이 낫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호구를 치고 단수 치면 꽉 막아서 받는 건가요? 네, 또 버티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고 또 꽉 막아서 버티겠다는 뜻이죠. 자, 백도 받아야겠고요. 여전히 좌상에 밀어서 두는 수는 유효하고요. 흑은 그 다음에 패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별로 많이 안 남았죠. 억지로 쓴다면 손해패는 있는데 이 손해패는 흑이 못 쓸 겁니다. 웬만하면. 지금 집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우선 한 집 손해 보는 거거든요. 네. 패감 두 개는 나오지만 우선은 손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 중앙에 끼우는 수는 어떨까요? 패감으로. 아, 이 수요? 예. 이 수도 되겠네요. 손해가 되긴 할까요? 약간 손해긴 하죠. 왜냐하면 끼운 다음에는 백이 이렇게 잡거든요. 네. 나중에. 근데 안 끼워두면 이게 안 잡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집으로는, 그러네요. 네, 집으로는 좀 손해입니다. 여기 끼우는 수, 여기 끼우는 수 모두 집으로 약간씩 손해예요. 만약에 근데 패를 이기려고 어쩔 수 없이 패감을 써야 된다면 다 쓸 수는 있는 패감인데 집으로 손해 패감이라 흙도 좀 꺼려지는 패감이고요. 다섯. 자, 그것도 백이 이제 거의 절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 백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따내서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따내야 되겠네요. 아, 이것도 끝내기를 겸하면서 백은 백감을 쓰니까 미는 수, 붙이는 수. 그래서 백이 더 기분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쓴다면 어차피 백이 지금 팻감을 쓰는 과정이 뭐 다른 데 연타해서 수를 내자는 건 아니고 큰 끝내기 두 개 정도 해서 집으로 가서 이기는 게 목표거든요. 가장 정말 그 연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팻감을 쓰면 여기 두고 두는 것 같아요. 느는 수와 한 칸 뛰는 수. 이건 네. 정말 뭐 팻감인지 아닌지, 팻감인 듯 아닌 듯 그냥 두는 느낌인데, 이게 가로, 만약 이것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둘 거고요. 이게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더 득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붙이는 팻감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당장은 흑이 팻감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네. 좌상은 더 없는 걸까요? 좌상도 있어요. 붙이는 것 같은 건 팻감 듣습니다. 당장 붙여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뭐 다른 곳에 팻감이 없는 거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팻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잡으러 가는 쪽으로. 오, 이거는. 애초에 잡으러 가는 그림과 동일한 비슷한데, 건가요? 비슷한데, 이거 됩니까, 근데? 이걸 견딜 수가 있나요? 여기를 늘겠다는 거거든요. 네. 따내면 이렇게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이거 거의 맛동산 수준인데. 대교하신 거군요. 아, 이게 네. 흙이 견딜 수가 있나요, 이거를? 아예 여기서 승부를 본다는 승부수가 나왔어요. 아니면 이게, 네. 아니면 이런 뜻이겠네. 여기 둘 때 느는 거는 아까는 이건 말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붙이든 어떤 쪽으로 가도 이거를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찌를 때 여기를 찝어버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좀 마지막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잡으러 가는 거죠. 가는 건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조이기니까 이거를 느는 건 따낼 때 여기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찌를 때 찝는 건 네. 따낼 때 아까 돌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은 뭐 여기를 두던 네. 여기를 두던 훨씬 나으니까 한 수 차이가 나네요. 네, 찌를 때 찝어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런 수들도 뭔가 그 수를 미리 봐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창석 선수는 먼저 급하게 패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또 응수타진을 합니다. 네. 강하게 둘 수 있냐 이거죠. 강하게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이쪽 듣는 거를 통해서 수를 내려갈 수도 있고 맞아요. 또 패를 계속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두면 다시 패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다섯. 김명훈 선수는 지금은 최강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뭐 여기서 그냥 뭐 늘어서 받아주는 뭐 이런 정도로 안 되고요. 패도 버티고 집도 버티고 김명훈 선수의 입장은 지금 그거예요. 백도 그냥 조금만 얻고 싶었던 입장이라면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이제 백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확실한 연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냥 늘어서 굳혀주고 해서 패감에 대한 대가를 못 얻고 그냥 이거 그냥 잡혀 있는 거면은 이거는 백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통해서 마지막. 확실한 대가는 얻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필요한 진행을 내다봤다면 김명훈 선수가 상대를 좀 껄끄럽게 까다롭게 네. 만들었어요. 잘 버틴 것 같아요. 단수치고 이게 실전적인 버팀이네요. 여기를 찔러서 이게 맛이 엄청 나빠 보이지만 주변이 두텁다면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가는 수 네.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수인데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네, 만만치 않은 버팀 수입니다. 잠시 허공을 좀 바라봤던 이창석 선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곡으로 단단하게 봤네요. 네,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역시 여기가 듣게 되면 뭔가 맛이 나쁘다는 거죠, 지금.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서 나중에 뭐 이쪽 파고 들어갈 때 집으로도 버티고 지금 김명호 네. 선수는 최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백이 바로 움직이는 수단은 좀 겁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이술 이쪽을요? 네. 근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손해는 또 없어요. 아니면 우선 차분하게 우변으로 손질을 하고요. 그냥 끝내기 간다는 걸까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를 그냥 잡혀있는 걸로 계산하면 이거 흙집도 많이 나거든요. 이거 자체적으로 두 번 손질할 자리를 한 번에 해소가 된 네, 거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한 번에 잡혀있으면 그건 백도 곤란합니다. 백의 의도는 여기를 굴복시키겠다는 걸로 보여요. 여기 백감을 쓰면서 이걸 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참아두네요. 이 정도만 해도 그게 네. 사실 훌륭하게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는 결과라면 만족이란 뜻인 것 같아요. 잡는 결과라면 만족이죠. 여기 이 정도 활용을 당했지만 여기는 뭐 이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고 여기도 네.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백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백이 좀 미흡한데요. 이러고 정말 형세 판단으로 이기면 뭐 대단한 거고요. 여기가 뭐가 없을까요? 마지막. 찌르면 하나, 정말 이렇게 둬서 근데 셋, 몇 발짝 못 가는 건 여섯, 맞는 것 같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그냥 집으로 가네요. 되돌아 갑니다. 네, 이창석 선수가 그냥 형세 판단으로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김명훈 선수의 승부수가 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뭐 이러고도 네. 만약에 백이 이기면 그 정도 그만큼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는 뜻이니까 지금 두 수 넣어야 될 곳을 한 수로 지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석 선수는 그래도 내가 좋다 이런 입장이고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형사 판단 부탁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뭐 여기도 아예 안 젖혀이었네요. 좀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형세를 판단하기는 좀 쉬워졌습니다. 뭐 큰 끝내기도 이제 별로 없고 이렇게 되고 그냥 거의 바로 장 끝내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상에서 김명훈 선수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형세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바둑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입니다.
자, 김명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바둑이 선긋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김명우 선수가 고개를 살짝 흔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여기를 하나 단수쳐두고 네. 여기 패를 우선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패는 당장 살자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좀 마지막 우선은 손해도 아닐 뿐더러 흑집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손해도 아닐 뿐더러 이걸 통해서 좀 모양을 정리를 하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명우 선수가 여기 넣은 수는 만약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면 다 버틴 다음에 두면 이게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안 됐을까요? 맛이 나빠서 좀 이제 지킨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요. 여기가 이제 백이 수를 안 내려간다는 가정하에는 여기까지 선수가 됩니다. 정말 백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네. 네,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러고 그냥 여기 가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백집은 반 81 정도 내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2의 흑두 차례인데 이건 뭐 덤에 걸렸네요. 네, 두터움 뭐 여기 좀 두터움인데 뭐 거의 다 뒀거든요. 네. 정말 이거 하고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젖혀 있고 여기 오면 그냥 쉽게 이렇게 셌습니다. 이렇게 세면 다 뒀어요. 반면 뭐 한두 집 흑이 유리한 상황에서 여기 살을 역전시킬 만큼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창석 선수의 판단이 네, 정확했네요. 판단이 정확했고 그렇다면 김명우 선수의 이 수는 네. 뭐 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버텼어야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다시 넣은 수를 둘 수 있었으면 집으로 두 집, 한 세 집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었거든요. 이러면 미세한 승부였네요. 미세하게까지 네. 뭐 추격할 수 있었겠죠. 6, 7, 8 네, 젖히는 자리를 해놓는 게 네. 많이 신경이 쓰이긴 했던 건가요? 여기가요? 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백이 형세 판단을 하고 뭔가 좀 미세해진다 싶으면 수를 내려갔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요? 네, 그러면 뭐 팻감을 쓰던 또 이런 게 이제 선수 자리였으니까. 근데 그랬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났겠죠, 어찌됐건. 네, 김명우 선수 이수는 그냥 변화 없애고 집으로 가자라는 선택이고 네. 이창석 선수는 그래 좋아 집으로 가자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백이 이겼거든요 이 그림이. 그러면 김명우 선수가 뭐 집으로 지나 수나서 지나 수나 수 내려오는 거를 선택을 했어야죠. 변화가 일어나는 쪽으로.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뭐 여기 젖혀 있는 게 지금 절대 선수거든요. 여기가 선수니까 젖혀 있는 거 절대 선수에 이쪽이 큰데 나는 그냥 깔끔한 게 좋아라고 한다면 여기 따낼 수도 있고 이거 따낸 것도 크거든요. 선수 네. 넉집 이상. 아니면 뭐 여기 이을 수도 있고 뭐 세 개 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땐 그냥 여기 둔 걸로 반면으로 흑이 약간 이기는 정도의 계산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세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형세 상황이라면 이제 홈앤 쇼핑은 한태희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홈앤 쇼핑 입장에서는 아직 주장이 등판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의 작전이라면 그렇죠. 홈앤 쇼핑에서는 힘을 좀 뒤로 실어놓고 네. 앞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면
뒤로 가서 승부를 보자라는 뜻이었을 텐데 받아야 되죠? 지금 안 받으면 여전히 이 수가 남아있어요. 하나, 이으면 둘, 잡아서. 셋, 늘어도 넷, 다섯, 여섯, 그냥 단수치고 일곱, 이렇게 패를 하자고 하는 수가 남아있어요. 아홉. 아, 버팁니까? 바로 두어 갑니다. 네. 집으로 좀 버티는 거예요. 아마 받았으면 또 이런 곳 버텼을 겁니다. 집으로. 왜냐면 받으면 진 게 너무 눈에 네. 보이니까. 네, 이 꽃놀이 패 같기는 한데요. 완전히 꽃놀이 패고 백은 마찬가지로 끝내기 그냥 두 번 하면은 넉넉하게 이겨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그래서 원래는 사실 백이 정확하게는 이수로 그냥 붙이고 저쳐 이었으면 100% 확실한데 지금 약간 버틸 수 있는 밀미를 마련을 해줬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근데 여섯, 네, 이거는 버티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패를 버티겠다는 뜻이거든요. 내려서는 건 안 되는군요. 네, 한 점을 못 살리니까 네. 뒤에서부터 메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어도 패예요. 다음에 이수로 사니까. 그럼 이 패를 하다가 이 끊는 수가 다 패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전부 다. 아, 자체적으로요? 네, 이거는 못 견디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백이 이렇게 따내고 모양으로는 여길 둬서 패를 해야 될 것처럼 생겼거든요. 네. 이것도 패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이 자체 패감이 안 나와요. 이 순간. 근데 여기 있는 수만 보면은 그냥 바로 여기서 계속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순간 여전히 패면서 패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말로 처절하게 버텨가고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패감이 많이 나온다는 게 흑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좌변에 대한 패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끝내기 겸해서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 한두 개 정도밖에 네, 안 되나요? 네, 있는 수 정확하게 보죠. 자, 근데 여기서 끊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끊는 거는 따낼 수도 있겠네요. 이 석점을 잡는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패감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패감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쓸 수 있냐면 흙이 작은 패감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작은 패감을 썼을 때 여기 하나만 이제 끊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석점 잡는 거는 패감이 아니지만 네. 얘를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뭐 흙이 작은 패감 뭐 이런 데를 뒀을 때 이제 이 모양에서 이런 데 뒀을 때 여기 하나만 톡 끊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패감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미는 수 오, 여러 가지. 네. 근데 여기서 끊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또 계산상으로 여기 두 번 이렇게 연타면 역시 반면으로 흑이 약간 이기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 두 번 하면 돼요. 네, 네. 지금도 이렇게 가죠. 흑은 여기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버텨야 하고요. 네. 이수가 또 현명한 수인 이유는 이수로 인해서 좌변 쪽은 패감이 없어요, 이제. 여기 사는 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연타를 하더라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끝내기는 가능하지만, 이쪽으로 단수쳐도 끝내기는 가능하지만, 사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패감을 없앤 의미도 있는 겁니다. 좌상에는 패감이 될까요? 좌상은 되긴 할 텐데, 또 이런 식으로 쓰다간 또 집으로 손해니까, 여기 하나 정도는 듣겠네요. 이건 패감입니다. 우변은 어떨까요? 우변도 하나, 둘, 우변도 두 개 듣겠네요. 네, 두 개. 다섯. 아, 거기 김영호 선수 끊어놓는 거. 기민했네요. 아, 네. 이게 지금 패감이 생겼다 아, 이거죠. 네. 패감 하나, 귀중한 패감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패감으로 썼으면 안 받았겠지만 미리 끊어놔서 이걸 이제 나중에 먹여치는 패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창석 선수도 네. 먼저 붙여놨으면 가장 확실한데 지금 약간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패를 어떻게든 흑이 따내게 만들면 이제 쉬운데 김명호 선수가 여기 따낼 리는 없거든요. 무조건 버팁니다, 이거는. 여기를 버티든 어떤 식으로든 집으로 버티고 여기 계속 패를 진행을 하겠죠. 따면 졌으니까. 네. 지금 네 개의 패감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여기를 단수를 치는 패감을 썼을 때 이걸 먼저 끊는 찬스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잡는 거는 이 바꿔치기는 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칠 때 하나만 끊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창석 선수가 외투를 벗었어요. 아, 내가 왜 이거 패감 하나 때문에 이걸 안 해놨을까. 해놨으면 사실 가장 쉬웠는데 김명호 선수가 또 그 틈을 잘 이제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 네. 거고요. 자,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좀 우회하는 기분이 들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백감은 하나 끊어둔 것의 효과죠.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내면 다 잡혀요. 이거는 받아야 되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 다음 패감은 안 듣네요. 그 다음 패감은 나가면 이어서 안 되고. 따내도 막으면 다시 백이 따내는 수가 하나 선수로 듣기 때문에 좌변이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맞습니다. 우상을 끊어가기엔 좌변이 네. 워낙 크잖아요. 좌변은 다섯, 여섯. 네, 이건 받고 네. 이제 다음 패감을 백이 잘 생각해야 돼요. 백이 원하는 거는 여기 끊는 찬스만 이제 하나만 탁 나오면은 이 바둑은 이제 다시 쉬워지거든요. 패감이 많아지니까. 하변을 백이 가는 자체로 앞섰으니까 건드리는 것도 패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패감일 것 같아요. 이 패감도 듣습니다. 이렇게 연타하면 백이 이겼으니까 여길 둬도 네. 아, 그렇게요.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만 끊어놓으면 백이 이겼다라는 생각이고 맞거든요. 그 생각이. 이 패의 과정에서 이 패 여기만 끊어놓으면 패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는 수, 여기다 수 다 패감이니까. 여기서 흙이 어디를 두든 여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를 단수 쳐도 여기를 끊어서 교환시켜 놓겠다라는 거고요. 상변은요? 상변도 저는 상변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상변을 둬도 지금 여기를 받게 이걸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칸 뛰는 건 지금 패감은 패감인데 여기 끊는 수를 먼저 두겠다는 거예요. 이 바꿔치기는 안 되니까. 이거는 백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김명호 선수도 절대 패감만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절대가 되거든요. 이거는 끊었다가는 좌상기가 다 예. 흑집이 되니까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처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길 둬도 먼저 끊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흑도 그래서 지금 손에 패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패감을 쓰는 거고요. 재밌는 공방이네요. 백은 그 아래 붙였던 게 악수는 아닌 건가요? 악수는 좀 악수죠. 여기 붙였을 때 확실히 악수잖아요. 네. 지금... 그냥 잡는 그냥 집으로 건가요? 요거 손에 봐줬으니까 이거 두고 따내면 그냥 뭐 다른 여기를 뛰던지 여기를 늘던지 뭐 끝내기로 이겼다라는 거고 확실히 계산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걸로 그냥 이겼다라는 계산인데 한번 해볼까요? 대단합니다. 대체 네. 좌상이 얼마나 손해길래 여기가요? 예. 이게 없을 때는 한 칸 뛰는 게 절대 선수죠. 받았어야 되는 모양이죠. 이게 없으면. 네. 근데 지금 한 칸 뛰는 게 우선 후수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젖혔을 때가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흙이 붙이고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원래는. 흙에 걸립니다. 근데 이 교환이 얼마나 악수냐면 여기를 둘 때 백이 손을 빼거든요. 그러면은 붙일 때 아까는 이렇게 뒤로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네. 지금은 늘어요.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뺍니다. 이미 네. 잡혀있으니까. 그만큼 손해입니다. 집으로 환산하면 글쎄요. 한 거의 세 집, 두 집은 넘게 손해일 것 같고요. 무조건. 정말 마무리는 마무리는 대단한데요. 네. 계산력이 확실히 네.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 뭐 집을 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 칸을 지키는 자리까지 백이 갔습니다. 흙이 계속 버텼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완벽한 계산력과 판단력으로 쉽게 가는 길을 다시 또 찾아냈고요.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지. 네, 이거 뭐 차이가 뭐 한 집 줄었을까요? 뭐 줄었는지도 의문이. 아까 그 차이 그대로입니다. 거의. 네. 뭐 덤에는 넉넉하게 걸려 있어요. 확실히 판단력이 냉철한 판단력이 이창석 선수의 무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버텨오면 정말 한순간이라도 이거 혹시 물러났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안 되는 순간 거기서 상대의 흐름에 말려 들어갈 수 있고 네. 버팀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데 김명호 선수가 버티는 내내 계속 맑은 이 머리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냉철한 판단으로 물러서도 이기고 하니까 버티는 게 지금 결국 김명호 선수의 버팀을 끝을 내려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 버텨라 나는 그냥 이길 만큼만 둘게 라고 하면서 그냥 변화 없이 이겨내네요. 잠시 좀 열이 오르는 순간이 있었지만 네. 자켓 한번 벗으니까 바로 순식간에 열이 식으면서 냉철하게 또 확실하게 이기는 길을 찾아낸 이창석 선수였습니다.
계속 흔들고 비틀어 봤습니다만 이제는 그럴 만한 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현재 형세는 김명훈 선수가 열심히 흔들어가면서 수순을 좀 길게 늘린 정도, 그 정도밖에 마지막, 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차이는 둘, 좀 나는 셋, 상황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홈앤 쇼핑이 김명훈 선수마저 패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막판. 거는 네, 맞습니다만 막판에 몰리네요. 우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4위와 5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 2차전이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서는 오늘도 승리를 거두고 내일 2차전까지 승리를 거둬야 준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고요. 네. 홈앤쇼핑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 번만 이겨도 네, 다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감독님들 만나봤을 때 포스코케미칼 이상훈 감독이 좀 우승 공약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1차전을 가져간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기는 순간 내일 승부 이제 알 수가 없는 뒤가 없는 승부가 되는 거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오늘 이기면 한 발짝까지는 아니고 한 반발짝 정도 좀 네.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분명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선 한태일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국이 올 시즌이 세 번째 만남이고요. 전후반기 모두 한태희 선수가 2시간 장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장고 대국에서만큼은 9승 5패의 승률을 기록했던 한태희 선수였고 저희가 딱 본 상황까지는 꽤 심각한 공중전이었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민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악수가 되는 거죠. 뭐 받아주면은 괜찮습니다. 받아주면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안 받았을 때 이 교환이 없다라면 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선수로. 이게 권리였는데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붙일 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네. 늘어서 교환시켜놓고 손을 빼면 양자충으로 이제 잡혀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밀어준 수가 집으로 꽤 손해인 거예요. 그럼 백은 지금 안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 받고 여기 치받거나 다른 끝내기 갈 수 있고요.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어도 이 교환은 손해예요. 받아주어도 원래는 이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받는 게 정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랑 이제 집이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 점을 잡았으니까 여덟 집 여기까지 집을 세겠습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집이 나거든요. 2선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받는 거를 한번 보면 단수는 100에 걸리죠. 왜냐하면 밀고 들어가는 게 역시 후수니까. 단수 100에 걸리면 여기 여덟 집 똑같고요.
아홉, 열, 열하나, 여기까지 아까 셌으니까, 열하나, 열둘, 열셋. 한집 손해예요. 이 밀어둔 수가 백이 받아도 손해, 흙이 뒀을 땐더 손해. 무턱대고 지금 이 좌상의 모양 형태면 흙이 젖힐 때 받는 방법으로 이제 꼬부리는 수 생각하게 네, 맞아요. 되거든요. 이교환이 없을 때는 꼬부리는 수가 정수일 때가 많습니다. 이교환이 있는 순간, 이렇게 되면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견이 있는 순간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한집 차이가 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창석 선수는 아예 그냥 받지 않고 하변 쪽 정리를 합니다. 여전히 반면으로 한두집 그 정도? 정도도 더 차이 나는 거예요. 들면 들수록 이창석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샜던 기간은 흙이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줬을 때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여기 뒀을 때손 빼고 하변 가고, 뭐 끝내기가 완벽하네요. 지금은 마지막 반면으로, 하나, 둘, 셋, 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면 두 집에 백둘 차례? 최소한 그 정도? 반면 두집 차이 무조건 더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면 한집 빅, 이쪽에 가깝습니다. 뭐, 물셀틈 없는 정말 뭐 완벽한 마무리네요. 김명우 선수가 잘 버틴 게, 원래는 두번 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 수로 그냥 지키고, 이제, 여기를 다 집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창석 선수가 어찌 보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파도금 그냥 스무스하게 이겨 있어요. 잘 마지막 잠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순간 좀 복잡해지는 줄 알았는데요. 장석 선수가 이 위험 요소를 가스불을 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간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네. 더 이상 해볼 수 없게끔 만들었고. 이제는 정말 한태일 선수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중간에 좀 확인했을 때는 그 중앙에서 대마 상황을 승부가 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죠. 잠시 좀 멈춰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대국은 이창석 선수의 승리로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더더욱 궁금해지는 일국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두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입니다. 한
김태희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바둑이 중앙에서 좀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처럼 멈춰 있었는데 해소가 네. 됐어요. 네, 많이 정리가 됐고 보시면 잡으러 가는 것을 백이 포기를 했습니다. 활로를 열어주었고 네. 흑이 중앙 석점을 잡고 연결이 안정이 됐고 대신 합윤 쪽은 백이 또 많이 깬 다음에 오히려 지금 흑의 사활을 노리는 패를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간인가요? 네, 지금 이곳이 백이 여기를 딱 호구친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네,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 진행이 될 텐데 패감은 글쎄요. 우선 눈에 보이는 패감이 백에게 몇 개 있습니다. 반면 흑은 흑은 당장 눈에 보이는 패감 많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우화가 지금 걸려 있는 네, 상황이어서 흑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작은 패감 뭐 이런 거 뚫자고 하는 패감은 안 받겠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돌이 사갈아 나가는 순간 흑이 확실히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백이 지금 잘 서서히 쫓아가면서 기회를 만들어 냈어요.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한태일 선수가 이 두 시간 장고에서 좀 불리했던 상황에서 역전했던 흐름이 꽤 나왔었거든요. 네, 한태일 선수 원래 바둑의 호흡 자체가 길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승부가 나고 한 방에 무너지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호흡이 길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제 항상 끈질기게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는 상대 네. 입장에서는 한 판 이겨가기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1, 2지명인 이영구, 김명훈 선수만큼 9승 7패를 했는데 장구에서만 9승 5패였어요. 네. 그만큼 호흡이 길다는 것은 긴 바둑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그걸 더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장고 대국이 확실히 어울리는 기사이고 박건우 선수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네, 한태희 네. 선수와는 정말 닮은 점이 많아요. 절대 급하게 서두르거나 상대를 뭐 정말 무너뜨리러 가거나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긴 호흡으로 균형 맞추면서 두면서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이제 스퍼트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네, 역시 박건우 선수도 좀 부진할 때가 있기는 했는데. 6승 7패의 기록 중에 장고대국에서가 5승 5패였어요. 네. 박건호 선수가 그리고, 예. 이제 시즌 중간에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년 연말에. 이제 김영호 선수는 패배를 시인을 했네요. 네. 2국이 정리된 이후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창석, 김명훈 선수의 바둑. 김명훈 선수가 항복했네요. 아예 싸움 전으로 돌아가요. 전투가 일어난 순간부터는 좀 흑이 약간 무리한 싸움이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바로 둔다는 겁니다. 실전에 여기 응수타진을 하면서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였네요. 이제 받아주면 네. 단수 치겠다는 건데 백이 반발하면서 아까 그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싸움을 하게 됐고 힘겹게 끌고 나갔던 네. 거군요. 거기서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은 만회를 못했죠. 버티고 버텼지만 이창석 선수의 철통 같은 마무리에 걸려서 응수타진을 하나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바둑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자, 이창석 선수도 시즌 내내 좀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후반부터 내용이 좋아졌거든요. 내용이 좋아지면서 결과도 조금씩 살아나고 거의 박정환 선수에게도 사실은 뭐 거의 승리를 거두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지면서 좀 부활의 조짐이 보였는데 오늘 강자 김명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또 포스코 케미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 정규 시즌 내내 변상일 최철환 선수에 이은 제3의 멤버가 누구냐 네. 많은 네. 걱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찌감치 이창석 선수가 승리를 거둬줬고요. 자, 이렇게 변상일 선수에 이어서 이창석 선수 승점을 보탭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 5대 0 영봉승을 거두고 올라왔던 홈앤쇼핑인데요. 오늘은 조금 아쉬운 출발이에요. 자, 두 판 내주면서 또 믿었던 김명우 선수가 패하면서 상당히 네, 막판에 몰리면서 출발을 하는데요. 한태희 선수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 스코어는 2대 0. 포스코 케미칼이 앞서갑니다. 한태희 선수가 우하에서 재미난 형태를 만들어가는 바둑으로 보였었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거의 흑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패가 났네요. 사활도 걸려있고. 근데 원래 이런 형태는 지금과 같은 수가 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백이 이제 흙이 이렇게 모양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모양인데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흙이 손을 뺐고요. 여기를 또 늘었는데 또 손을 뺐어요. 두 번이나. 네, 두 번 손을 빼면서 흙이 여기 석점 잡았고 이쪽은 약점 지켰고 그러니까 다른 곳은 흙이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두 번을 뒀는데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치중을 가서 수가 났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왜냐하면 팩감도 지금 백이 많고요. 눈에 보이는 팩감도 여기만 해도 3개는 나오고 찌르는 수 등등 하면 한 5개는 보장이 돼 있고 백이 사실은 꽃놀이 패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보태준 게 아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요. 중앙에서 흙이 잘 된 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손을 여전히 앞서기는 하네요. 두 번이나 손을 돌렸어야 했던 건가요? 패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흐름 알 수 없게 됐어요. 뭐 흙이 저 정도로 좋은지도 사실은 여기 패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흙이 원래 이 대마가 백이 공격을 포기하고 중앙을 뚫고 나갔을 때는 흙이 확실히 좋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흐름은 한태희 선수가 오히려 탄력을 받고 아 이거 으쌰으쌰 더 잘할 수 있어. 네. 나는 이런 흐름이지 박건우 선수가 지금 저 정도 앞섰다고 전혀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쫓기는 심정일 수 있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오늘 이 오더 제출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한태희 선수가 1국, 2시간 대국에 출전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상훈 감독이 박건호 선수에게 어떠냐, 자신 있느냐라는 네. 의견을 물었다고 하죠. 박건호 선수가 거기서 누구나 아, 자신 없는데요.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신 있다고. 없어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단기전이고 포스트 시즌이면 기세의 승부이기도 하고 심장 싸움이기도 한데 거기 기세에서 아, 저 아니에요, 피할 거예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당연한 기세입니다. 네. 박건우 선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올해 특히 좀 많았어요. 네. 전후반기 또 같은 자리에서 패점을 안았고요. 자, 가만히 입구짠수가 지금 패감이라는 뜻이네요. 여기를 우선 지금 봐야 할 것은 백이 한 수를 뒀을 때 여기가 잡히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수에 안 잡히면 뭐 백이 두더라도 흙이 늘어진 패라도 만들 수 있으면 네. 이거는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여기를 둔 게 당장 패감은 아닐지라도 그 이후에 팩감이 이제는 많이 나오니까 전체 대마를 보면서 여기 사활을 보면 있는 거를 우선 보면요 이거는 이음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는 못 두겠죠. 이으면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이쪽을 두면
가만히 꼬부리는 수가 선수예요. 이 치중은 나중에 가도 되는데 꼬부리면 당장 한 칸 뛰어서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죠. 네. 그때 치중을 가고 이어서 수상전은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뒤로 한 점을 떼줘야 되는데 이 궁도는 흑이 딱 살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뺐을 때 있는 것은 실패. 있는 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단수 치고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주는 건 이거는 젖혀서 잡힙니다. 네. 궁도가 안 나오고요. 네.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하나 꼬부려놓고 막으면 패로 버틸 수가 있어요. 한번 손을 뺐는데도 단패이기 때문에 역시 이수도 백이 실패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여기를 둬야 된다는 네. 이야기네요. 백이. 이렇게 두면 그냥은 안 잡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잇더라도 그냥은 안 잡힙니다. 다시 패로 버틸 수 있는 형태 같아요. 여기가. 손을 뺐지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입구자 간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패인 형태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손을 뺐지만 백이 여기서 깔끔하게 해소가 안 돼요. 이어도 살 수 있고 여길 둬도 패로 버틸 수 있고 젖히는 수가 가장 좋지만 역시 흑이 그냥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어? 아, 그 이런 좋을 수가 있나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자, 박건우 선수도 자리에 앉으면서 이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무슨 뜻일까요? 설마 이걸로 이걸로 잡히면 엄청난 묘수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길 두면 우선 한 가지 의미는 알겠습니다. 여기를 막는 수를 방비한 수이긴 하네요. 늘었으면 막아도 단패였거든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단수를 쳐두고 단수를 쳐두고 이쪽을 이어서 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막으면 여기를 한 칸을 뜹니다. 단수 치고 있고 이으면 이 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은 끊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는 수를 지금 방해한 의미가 확실히 있고요. 꼬부리는 수뿐인 건가요? 네. 꼬부리는 수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꼬부리는 수를 두었을 때 백은 역시 들어가게 되겠고 따내고 잇고 메우면 이게 혹시 이걸로 잡혔나요? 유가무가 따내면 되나요? 네. 뒤에서부터 메워서 이걸로 잡혔고요. 이거 보면 볼수록 좀 심각해집니다. 흑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막는 건 한 칸 띄어서 이거는 이 다음이 없습니다. 네. 여기를 막아도 단수 치고 이으면 이게 궁도가 잡힌 궁도예요. 넉점을 잡아도 잡힌 궁도고 이거는 딴에도 옥집입니다. 잡혀 있고요. 한 칸을 뛰었을 때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밀고 따내고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여기인데 이거 잡힌 걸로 보이거든요. 수가 꽉 메워지면 따내는 거 안 되고 네. 이쪽 어딘가 두는 거 안 되죠. 어차피 뒤에서 메워가면 단수로 잡히는 거니까 네. 네, 단수로 잡히니까 이거 만약 이걸로 잡았으면 엄청난 묘수인데요. 다른 수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이런 곳 한 칸 뛰는 게 꼬부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어서 잡혔죠. 살려줘도 그냥, 안 되고 네. 치중 가면은 여기를 그냥 백이 연결하는 순간 이 돌이 원래 여기 있어야 이렇게 궁도를 만들고 사는데 네. 여기 있으면 잡혔거든요. 두 집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따내고 뛰는 걸 한번 볼까요? 따내고 뛰면 이게 그나마
근데 이것도 여기 두면 잡혔나요? 잡힌 것 같아요. 그냥 메우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메우면 그냥 뒤에서부터 메워갑니다. 아, 네. 이거는 잡히는 공도. 사공이죠. 네, 이렇게 두는 건 수상전으로. 어? 다시 볼게요. 좀 좁은 곳이긴 하지만 변화가 네. 많아서 이렇게 두고 뛰면 여기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패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보죠. 이렇게 네. 돼 있다고 보고 이게 못 살면 여기를 붙이는 게 맥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가만히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두면 이건 유가무가로 잡혀요. 이거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박건우 선수. 분명 여기 둘 때는 네. 손빼도 패다라고 보고 뒀을 텐데 지금까지는 저도 지금 사는 수를 못 찾았거든요. 저희가 안 본 수가 뭐가 있을까요? 느는 수, 막는 수 한 칸까지는 봤고요. 혹시 아니죠. 일단 다른 곳으로 네, 다른 쪽으로 가는데 정말 이 한 칸으로 제압이 된 건가요? 이게 잡혔으면 묘수이자 이거 잡혔으면 역전이죠. 이건 뭐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냥 패감으로 좌변 쓴 정도니까 네. 박건우 선수 생각과는 한 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이거를 또 패기 때문에 패감을 써가겠다는데 이게 그냥 잡혔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안 본 수가 끼우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안 될까요? 네, 끼운 다음에도 결국 이어야 되니까 네. 그냥 두는 것과는 오히려 이 스스로 메운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묘수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수가 없다면요. 여기서 다음 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메워가면 그냥 네 그냥 이거는 뒤에서부터 메워가도 잡혔고요. 네. 뒤에서부터 메워서 메울 때 다른 수 치고 뒤에서부터 메워서 잡혔고 그러면 이 수는 확실히 안 되고요. 막는 것은 뛰어서 역시 이것도 변화 없이 잡혔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안 돼. 이것도 그냥 이임은 잡혔고 따내고 한 칸 뛰어도 붙이는 수 선수하고 이렇게 되면 잡혔고 뭐 사는 수가 안 보이는데요. 네. 보면 볼수록 이거는 그냥 묘수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 한 칸으로 일선의 묘수를 한태희 선수가 찾아낸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박건우 선수도 못 보고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못 본 수가 지금까지 안 나온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안 되고 여기는 당연히 안 되고 막는 거 안 되고 한 칸도 안 돼. 여길 따낸 다음에도 막는 건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이수 안 혹시 이수가 있나요? 이수 아까
아까랑 약간 다른 게 네. 이게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를 찝으면 아까 제가 여기 두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잡아서 유가무가로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여기를 뛰고 그러면은 백도 찝죠. 네. 이때 이글소가 아니라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이 펜이 이제 흙이 버틴다고 가정을 하고요. 버티는 진행이 됐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네.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돌이 여기 있었으면은 막아서 이거 유가무가로 잡혔거든요. 그렇지만 이 돌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조여서는 이 모양은 빅입니다. 네. 빅의 형태죠. 끼우는 수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수를 지금 이제 보려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 한 칸 띄고 이 단순 악수인데 우선 알기 쉽게 네.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를 끼워 볼게요. 끼우면 이렇게 두고 뭐 있거나 하는 거는 뒤로 메워서 잡히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둘 수 있는 수가 메우는 거는 잡히니까. 네. 여기를 단수 쳐야 되죠. 그때 이렇게 쏙 타고 나가면 이거는 살아나가요. 그러면은 백도 찝기 전에 먼저 찝으면 안 될까요? 먼저 끼우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를요? 네. 지금은 여기를 두죠. 그때 끊으면 여기는 흙이 먼저 따내놨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는 순간 패인가요? 네, 패로 버티는 거죠. 자, 이거 한 칸 뛰는 수에는 한 칸 뛰는 묘수로 또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재밌네요, 여기가. 한 칸을 뛰면 여기를 두고 있는 것도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붙일 수밖에 없고 이 펜에 서로 계속 따내고 하겠습니다. 서로 패를 하다가 백이 만약에 잡으러 가야 되는 그림이 나오면 다른 수는 지금 다 살았거든요. 네. 끼워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두는 건 잡히니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야, 기가 막히게 패로 버티는 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칸 뛰는 수. 따내고 한 칸 뛰는 게 지금은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이러면 다시 패인데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다시 패네요. 반대로 이번에 이제 백에 다른 수는 없는지. 네. 우선 한 칸 되는 수를 못 봤을 네. 때는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 그래도 딴의 한 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놓아 보고도 이렇게 머리가 네. 아픈데 이걸 수익기를 해야 되니까 선수들은. 네, 한태희 선수가 마치 이걸로 잡았다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서 그렇지만 그 눈의 시선은 우하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네요. 한태희 선수가 네네네. 상편 쪽에 앉아 있으니까. 네. 박건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거를 잡혔다고 네. 체념하고 있을지.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시간 바둑에서 지금 박건우 선수가 20분 좀 넘게 남아있는데 네. 이 시간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사실 박건우 선수도 지금 이걸 내가 이 사활을 시간을 들여서 읽는 네.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잡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 맞나 이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단 판을 좀 전체로도 훑어보고 이대로 차이가 좀 난다면 이곳에 올인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잡혔으면 네. 지금 확실히 나쁘거든요.
그럼 20분이 넘는 시간을 우화에 다 투자해야 될까요? 우선은 손은 생변입니다. 우선 손을 돌립니다. 약간 못 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부분적으로도 크고 네. 나중에 이수를 선수로 한 다음에 여기 뭔가 열붐을 노릴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백도 뭐 하변을 먼저 선수로 할 만한 자리가 없을까요? 이곳을요? 그 하나 해두면 아까 안 걸렸던 건가요? 어디를 어디까지가 될까요? 사활에 도움이 되려면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여기는 돈이 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흙이 받아주지는 않겠죠. 날 일자 정도도 별게 없나요? 네, 이것도 이제 안 받으니까 끝내기니까요. 아니면은 좀 손해지만 네. 뭐 아예 치중까지 가서 여기요? 네.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요. 이거 좋은 수 같아요. 이렇게 두는 거는 하나 예를 들면 이 끝낸 수가 선수니까 네.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만 선수가 들어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좋은 수예요. 이 수는. 이렇게 받게 만들면 집으로 이미 득봤으니까. 네. 좀 보태줘도 한 번에 완벽히 제압을 하는 거라면 만약에 백이 여기 지킬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어딘가 지키는 게 확실히 득입니다. 네. 좋은 수예요. 치중은. 왜냐하면 여기를 두는 막는 순간 지금 이게 선수 들으면 아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림 나올 때도 많이 다르거든요. 네. 잡혀있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자, 박건우 선수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알 수 있겠는데요. 아, 이수는 그것도 있네요. 지금 패감, 패라고 만약에 제대로 바르게 읽고 있다면 패감을 만든 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네요. 애초에 수는 다 읽어놨고. 그런데 두 선수에게 나중에 따로라도 이게 제대로 읽고 있었는지 네. 한태희 선수는 읽고 있었는지 박건우 선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때 다른 수는 지금 다 잡혔다고 봤지만 이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수를 만약에 돌이 네, 지어져 있어요. 이 수를 박건우 선수가 둔다면 그때 한태희 선수의 표정도 보고 싶네요. 클로즈업해서 원래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표정인지. 근데 두 선수 모두 표정이 드러나는 선수들은 아니라서 박건우 선수도 여기 당했을 때 아주 평온했거든요. 네. 속으로는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네. 왔다 갔죠? 왔다 갔는데 딱 한태희 선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아무렇지 않은데요. 아니 아무렇지 않은 거 맞나요? 이 정도면 놀란 걸까요? 봐도 잘 모르긴 하겠네요. 미세하게 움찔하는 네, 것도 저도 약간 못 봤을 것 같다. 저는 없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못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건우 선수는 침착하게 그 수를 찾아낸 네. 거고요. 걸어 들어오면서 백 한 칸을 확인을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읽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박건우 선수 봤는데 지금 한 템포 쉬면서 팩감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어디까지 박건우 선수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는 봐놓고 근데 당장 패를 했으면 패감이 모자라니까 여기를 두면 사실은 상대는 수가 없다고 없나 보다 또는 상대가 수가 없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한태희 선수가 여기를 둔 거잖아요. 네. 그때 패를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는 보고 상대의 심리까지 읽은 거 아닌가요, 혹시? 아, 애초에 한 칸까지 다 내다봤던 네.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네. 추측이니까. 책한편 나오겠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까지라면 진짜 소름이네요. 여기서 백이 일단은 찝어야 한다는 거죠? 네, 여기 두는 건 이렇게 버티면 역시 단패가 나지만, 네. 네, 이거는 뭐말 그대로 딱 단패가 되고요. 찝고 이렇게 둬야 백이 좀 자체 패감을 쓰면서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두 선수 이 정도면 정말 표정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부친의 수 네, 가고요. 박건우 선수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저희는 한 거의 10분 가까이 놓아보면서 겨우 발견한 수인데 박건우 선수 보고 있었고 한 저희 표정이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목소리에 더 드러났던 네. 것 같고요. 한태희 선수도 정말 모르겠네요. 이게 봤는지 못 봤는지를. 만약에 근데, 네. 못 봤는데 저 표정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진행이면요. 결국에는 패싸움이 되는 건데, 흑이 애초에 의도했던 그 입구자, 좌변의 입구자가 지금 성립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흑이 한번 손을 뺀 거예요. 여기 입구자를 뒀고 백도 한번 몇수 진행된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더 뒀기 때문에 여기는 한 수씩 주고 받았고 흑이 여기를 한수둔 채로 지금 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흑이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한번 손을 빼고 패가 된 겁니다. 좌변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네, 받지 않았더라면 백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우화가 워낙 커서. 자, 결국에는 처음 보셨던 우화가 패로 진행됩니다. 패의 결과 어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